뿅! 여기 로열 스트리트 콜린스에 왔는데요. 여기에 맛있는 케이크들도 많고, 그리고 쇼핑몰 안에서 이리 가운데에 그 카페가 있는데요. 그 엄청 조용하고 아담하고 세트가 너무 귀엽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서 하이티를 시켰어요. 하이티는 이따가 나오면 또 보여드릴게요. 근데 아무튼 여기 와 있는데요. 이제 먹을 시간이 됐죠. 이제 먹어야죠. 안녕. How pretty. 이렇게 맛있는 딸기는 하트. 마카롱은 내 마음의 하트. 짜잔. 이래서 뚱뚱해지는 거예요. 많이 먹어. 근데 많이 먹는 게 아니다. 단 거를 먹어서 그런가? 나 단 것도 많이 안 먹는데. 녹차를 시켰습니다. 결국에는 녹차를 마셔야 될 것 같아서요. 녹차를 시켰어요. 거의 다 먹어갑니다. 위에 있는 케이크들은 다 없어졌고, 이건 먹다가 남았고, 이것도 먹다 남았고. 여기 너무 예뻐서 여기 콜린스 스트리트에 있는 골목인데요. 유리병으로 설치되어 있는 아트워크. 보면 예쁘지 않아요? 실제로 보면 진짜 예뻐요. 반짝반짝해갖고. 다음 곳으로 가겠습니다. 왠지 좀 멜번 여행 온 느낌? I feel like I'm traveling Melbourne today. 대박. Oh my god. Oh my god. I want all of them. 제가 바이크 진짜 좋아하거든요. Look, you can hire it for 7 days. 너무 좋아. 너무 행복해. KT마트로 가는 중입니다. 멜번에서는 중국인들이 이제 테이크오버 해갖고요. 여기 KT마트는 그래도 한국 그런 게 있어서 좋아요. KT는 2층이에요. 그래서 지금 올라가서 제가 살 거 이제 사겠습니다. Which one do I want? 루시의 사랑. 아이스 끼끼가 이렇게 돼요. 호주에서는 이제 KT 나왔는데요. 다 장을 보고 나왔어요. 근데 루시는 바빠요. We can work now. 한국에도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이거 파티 Lucy move out of the way. 근데 싸게 파는 거. 막 의상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. 근데 제가 한국에 갔었을 때 이런 게 많이 없었어요. 이런 거 있었으면 뮤직비디오 찍었을 때 진짜 뭐지? 좋았을 텐데. 없는 게 너무 아쉽네요. Because it's like gelati, it's not like an icy pop. So good. 원래 여기까지는 안 걸어오거든요, 절대로. 근데 쭈쭈바 하나 사줘서 이제 걸을 수 있대요. So good. 이제 하루를 마감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
멜번 하루를 같이 보낸 거 어떠셨나요? 그리고 더 보고 싶은 거 아니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. 오늘 여러분 같이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빠이. 구독 눌러주세요.